경제적인 관점에서 단기간의 행사가 될 수 있는데 혁신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죠. 뭐 한다면? 그것이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근데 어떤 재화 서비스? 팔려질 수 있는 재화 서비스죠.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지역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런 눈에 띄는 성장, 무예 성장. 미술 전시회, 그리고 문화축제,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그 눈에 띄는 성장이, 예를 들면 성장이 분석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일시적인 활동이죠. 근데 뭐 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많은 수의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에. 그래서 가져오게 되는데 뭘 가져오게 되는 거?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심지어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있죠. 무사의 상호작용, 이벤트와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인 거죠. 이게 핵심이었지? 그렇죠? 이벤트만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다 얘기였죠? 그 다음에 존재, 어떤 존재? 기반시설의 존재, 그리고 명평판, 그리고 역사성, 왜? 그런 활동의 역사성, 어떤 지역에 대해 역사성, 그런 것들이 가질지 모르는데 중요한 영향을 가질지 모르는 거죠. 어디에? 지역의 성공,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 그 이벤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철쭉쭉쭉 아무리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 지역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벤트들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어디서 발생하는 게 아니야? 진공 상태에서 혼자 이벤트만 있다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의존하는데 뭐 의존해? 존재하는 맥락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그 맥락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짐 안에 있었던 거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는 행하여질 텐데 어떻게 행하여질 거야? 뭐랑 관련돼서 장기적인 맥락과 연관돼서 수행되어진 거죠.